매일매일 어휘학습지 60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접어문의 주어, 수어, 주어, 서술어 일치, 대열비 구문의 일치, 도치 구문의 일치 등이 있어요. 그죠? 자, 먼저 The hairdresser는 물었습니다. 어사에게. 항상 뭐다? 어문사, 가지고 있는 어문사, 주어, 동사. 얘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대명사가 나오면, 얘네들이 누군지, 지시하는 말이 누군지를 찾아야 되죠. 헤어드레스는 뭐 했다? 그죠? 헤어드레스는 물었습니다. 의사들에게. 왜? They are refusing. 그들이 거부하는지. To rush the operation. 그죠? 그 수술을 서두르는 것을. 그죠? 왜? 거부, 누가 거부합니까? 그죠? 의사들이. 그죠? 의사들이 복수 아니고, they are. 그러니까 복수가. 가르치는 말이 복수니까. 그죠? 뭐다 중요한 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항상 간접 뭐다? 어문사, 주어, 동사다. 그죠? 뭐하지 않기 위해서 jeopardize. 그죠?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의 apprentice, 연습생들, emergency로 응급실에 있는. 대얼비가 놓으면 얘가 주어가 아니죠. 주어 놓으니까 그 보이가 주어가 되는 거죠. 단수니까 is가 되는 거죠. 있다 소년이. 어떤 소년? Very deft. 그렇죠? 매우 능숙한 소년이 있다. 어디에? 핸들링 다루는 데 있었어. Awkward scene. 그 어색한 상황을 아주 능숙하게 다루는 소년이 있다. 그렇죠? 뭐 하면서? Elucidating. 그렇죠? 설명함으로써 What I think. 내가 생각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 그 문제가 분명하게, 그 문제를 분명하게 나에게 설명하면서 하는 하나의 소년이 있다죠. 그죠? 먼저, elucidate, 설명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그죠? 분명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죠? on a table, table 위에 stand, 그죠? 얘가 주어가 아니죠. 주어 누굽니까? 여기 주어가 주어는 뒤에 오는 a variable wines가 되는 거죠. 복수잖아요. 그니까 뭐다? 복수로서 stand. 동사 뒤에 이렇게 S를 쓰면 단수죠. 그죠? 이 와인즈라고 복수라고 갔으니까 스탠드. 다양한 종류의 와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준비되어졌습니다. 뭐를 위해서? 코니셔라죠. 그죠? 뭐다. 전문가들을 위해서. 뭐하기 위해서? enumerate. 그죠? 열거하도록. 수입되어졌던 많은 다른 나라에서 수입되어진. 그죠? 열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전문가들을 위해 준비했던 와인이 있습니다. 지오프로다이스, 뭐가 된다? 위태롭게 하다, 위험에 처하다, 인데인저, 그죠? 근데 동물이 인데인저 하다, 이러면 뭐 됩니까? 그냥, 익스팅트하고 비슷하게 씁니다. 멸종이라고 생각하시면, 그죠? 동물이, 동식물이 인데인저 되어 있다면, 일단, 위험에 처한 것도 되지만, 또 뭐다? 멸종을 한번 시상하셔야 돼요. apprentice가 연습생, 트레이닝, 그죠? intern. 그 deft, 날랜, 재빠른, 능숙한, 그죠? 민블, 그죠? the deft, 그죠? 그 다음에 swift, agent. 그 다음, elucidate, 그죠? 설명하다, explain, applicable, 그죠? conusual, 전문가가 되겠죠? expert, 그죠? 그 다음, enumerate, 열거하다, 나열하다, list란 뜻이 가진다, 그죠? they lift you up. lift up는 뭐다, 그죠? 속이다, 그죠? 바가지를 씌워야 되겠죠? 그들은 뭐 한다? 너를 그저 속일 것이다. lift you up. 너를 속일 것이다. 바가지 씌울 것이다. 그죠? He rounded 1460원이다. 그죠? 1460, 461. up to 1500원. 그죠? 그는 뭐 했다? round up 하면 1460원을 반올림해서 말한다. 1500원을 만들었다. 그죠? 1461을 만다 1500원으로 바꾸었다. 그죠? 이렇게 반올림했다. 라운드 업했다. 그죠? 이렇게 반복해서 학습하셔서 여러분들이 꼭 어휘를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